보람이란 어떤 게 있습니까? 보람이라면 내 고향에 이렇게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큰 보람이고, 전국에 전국 국악 대회가 아마도 180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 그 꿈이라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이 대회를 만들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전국에 최고가는 대회로 만들겠지만 우리 참가자분들이 바라는 게 뭐냐, 공정한 거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실력을 갖고 오셨는데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도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인정을 못 받고 또 이렇게 잘못돼서 올라가신 분들이 없게끔 그 부분만큼은 특별히 제가 신경을 써서 공정한 대회, 화순 대회, 그러면 공정하고 깨끗한 대회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참가자들이 염려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화순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화순 전국 국악 대제전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공정하다, 그리고 또 국무총리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상이 지금 아직까지 최고인데 제가 이제 또 후보가 있다면 기필코 저는 대통령상을 유치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 대통령상이 오게 된다면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올해로 16번째인 화순 전국 국악 대제전이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화순 허니문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판소리, 고법, 기악, 무용, 민요의 다섯 분야로 3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신인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전통 국악 계승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2015년 이후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명인과 국악 지망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네. 앞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목표? 지금 이제 계속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첫째인 것 같고요. 가장 다음은 대통령상을 타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자 만창 발표회도 하고 선생님 밑에서 그게 제 꿈입니다. 화순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혹시 화순에서 또 대회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상을 좀 더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명인부 대상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인부 대상이면 명인 중에서도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화순에는 판소리로 유명하잖아요. 민요로 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원성과를 이루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기 경북 울진에서 왔는데요. 6시간 타고 왔어요. 6시간 걸쳐서 네네. 네, 이게 유명한 대회라고 소문이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상을 타고 보니 대통령상도 한번 겨냥해 보고 싶네요. 다음 상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화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높은 곳과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초심을 잡고, 이상 받은 계기로 인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노래 불러서 실력을 더 향상시켜서 부끄럽지 않은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자와 수상자 모두 국악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남방송 이진주입니다.